이런 로봇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청소를 해주는 로봇. 발을 대신해주는 전동바퀴. 애완견 대신 로봇도 키울 수 있죠. 여기는 로봇 전시 행사장입니다. 산업과 서비스용으로 개발된 1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로봇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로보 유니버스는 서비스 로봇을 총망라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 교육용,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약 살포부터 그 다음에 재난 방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기능을 지닌. 로봇을 연구하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입니다. 당시엔 산업용 로봇이 주로 개발됐었는데요. 요즘은 지능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탑재한 로봇이 트렌드입니다. 이건 엔터테인먼트용으로 개발된 거죠. 꽤 잘 추죠? 이렇게 춤을 잘 추는 로봇 친구가 있으면 일상이 재미있겠는데요. 안내용으로 개발된 로봇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인지하는 기능과 컴퓨터 운용 체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필로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다 넣어주게 되면 자주 묻고 대답하는 그런 것들을 로봇을 통해서 대답과 함께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선 CCTV 기능과 송출 기능이 있는 휴대폰 전화입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소리가 끝나면 방송을 시작하십시오. 이런 식 기계 소리가 나면 여기서 하울링이 생깁니다. 이제 뭐 시한 중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배치해 주십시오. 평범한 트랙터 같아 보이지만 이 역시 로봇입니다. 이름은 농업용 자율주행 트랙터. 내장된 프로그램을 설정해 두면 판단 기능이 있어 사람이 없어도 운전부터 농작업 수행까지 가능하답니다. 앞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로봇이 되겠네요. 공중을 나는 항공 로봇도 있습니다. 구조용으로 개발됐는데요. 요즘은 교통정보 수집이나 통신, 촬영 이외에도 다양하게 쓰인다네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퀸비라는 무인기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무인으로 운영되는 날개 여러 개 달린 이제 기체들을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원격 조정으로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까지 실시간으로. 참 편리하고 신기한 세상이죠. 상상 속의 이야기였던 최첨단 로봇 시대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다양한 로봇이 나타날지 기대가 되네요. 아마 로봇이 우리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이 단지 편리해지고 좀 더 재미있어진다. 아마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